여기 요즘 저희 진짜 리얼 찐템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트러블 났을 때는 항상 얘쓴다. 그리고 요즘에 아주 그냥 뒤집어진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뒷고르기 했어요, 뒷고르기. 상사나 중에서는 진짜 인정할 수 있는 제품 한 번만 써보세요. 써봤던 선크림, 선 에센스 중에서는 진짜 탑. 진짜 좋아. 그러니까 새 것처럼 연출하기 괜찮아서 웜톤 환상하는 컬러라고. 내가 지금 뭐 테스트하고 있는 브랜드의 제품인데 네, TV랑 패키지 보니까 이 금형을 새로 파신 것 같다. 엄청 핫하더라고. 손가락 발사. 지금 부었어, 부었어. 이 염증 덩어리. 매일매일 바르고 있거든요. 네, 자, 쿨톤 분들, 이리 오세요, 쿨톤 분들. 리블라이 분들,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저 지난번에 터치털기 영상에서 너무 여러분들이 좋아해주셔가지고, 오늘 한 번 더 영상을 찍게 됐어요. 예헤! 이거는 제가 달바랑 안다즈 호텔 콜라보 갔다 와서 받은 파우치고, 여기 요즘 저희 진짜 리얼 찐템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파우치를 꺼내보려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 완전 잘 쓰는 마스크팩 두 개가 있어요. 이거는 넘버즈인의 SS 응급진정 얼음장백. 이거 하면 약간 쿨링이 느껴가지고 엄청 잘 쓰고 아침에 이거 좀 붓기 빠진다? 나 요즘 너무 필요한 거. 쿨링감이 느껴져가지고 아침에 진짜 쫀쫀하게 정신 차리기 완전 좋고 내가 트러블 났을 때는 항상 얘 쓴다? 뭐야? 메디힐의 마데카 소사이드 에센셜 마스크인데 신기하게 얘랑 그 헤이네이처 어성초 두 개를 제일 잘 쓰더라. 근데 헤이네 어성초는 내가 파우치 뜯어보려고 보니까 다 써가지고 메디힐을 가지고 왔고 얘는 울령에서 개당 1,000원 정도에 구매를 할 수가 있어. 이거 두 개는 진짜 너무 괜찮다. 맞아. 이건 항상 너무너무 잘 써가지고 두 개는 꼭 쓰는 거고 여름에 굉장히 잘 씁니다. 그리고 요즘에 아주 그냥 뒤집어진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뭐가 또 뒤집어져? 뒷구르기 했어요, 뒷구르기. 자, 일소의 내추럴 마일드 클리어 노즈 팩인데 이 원스텝이랑 투스텝으로 있는데 아니 원스텝 제품을 쓰면 얘가 피지를 불려주거든? 이거 써봤어? 아니, 한 번도 안 써. 아, 선생님 왜 안 써보시냐고요. 얘가 피지를 제대로 불려준다고요. 그때가 선물 주셔야죠. 내가 이거 하나 줄게. 써봐봐. 근데 이게 이 1번이 진짜 미친 도른자야. 왜, 왜, 왜? 얘가 진짜 말캉말캉한 제형감인데 얘를 쓰고 나면 피지와 블랙헤드와 화이트헤드가 나한테 온갖 인사를 다 해주면서 안녕 잘 있었어? 까꿍 하면서 막 인사를 해 진짜. 나 진짜 블랙헤드랑 눈 마주칠 뻔했잖아. 너 더러운 거 아니냐고. 진짜 블랙헤드랑 눈 마주친다고. 그래서 이 블랙헤드와 눈을 마주치면 이 블랙헤드와 인사를 하고서 이제 작별 인사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약간 그냥 진정이야. 수축도 도와준다고 하는데 그 2번 제품으로는 수축을 해주면 끝난다. 써보면 진짜 개좋아. 진짜 개좋아. 제가 써봤던 애들 난리나. 나 예전에 검은 색깔 마스크 그 코팩 있잖아. 뭐지? 딱딱한 거 물 묻혀가지고 쓰는 거. 그거 쓰고서는 막 코에 있는 각질부터 시작해가지고 싹 다 벗겨졌던 그 안 좋은 기억들이 있고서는 나 코팩을 중단시켰는데 진짜 오랜만에 약간 정착한 코팩. 진짜 쓰면 진짜 난리나. 진짜 그거는 자극적인데 떼어내는 게 아니면 훨씬 부드러울 것 같아. 이런 그냥 마스크 시트 재질이야. 아, 선생님 진짜 써보세요. 진짜 난리 납니다, 진짜. 선생님 진짜 선생님 코에 있는 블랙헤드랑 진짜 단체 미팅 할 수 있어요. 제가 인증샷 네. 보내드릴게요. 아, 네. 인증샷 진짜 꼭 보내주셔야 돼요. 알겠어, 알죠? 알겠어. 알겠어. 네. 대왕 건더기 꼭 건져주시고요. 인증합니다. 아, 오키. 아, 요거는 내가 사무실에서 꺼내온 건데 바이오더스의 콜라겐 리얼틴 마스크거든? 근데 요즘에 이게 인스타에서 겁나게 보이는 거야. 아니, 콜라겐 마스크 추천해준 너무 또 바뀐 거 아니야? 금세? 뭔데? 아니야. 전에 또 하나 추천해줬던 거 같은데? 아니야. 이거 써봤는데 이거 괜찮더라고. 근데 이거는 신기하게 또 겔 타입이야. 그 시트는 마르잖아. 근데 콜라겐은 약간 쫀쫀한 겔 타입이 훨씬 더 좋다고 하는데 이 인스타에서 너무 많이 보여가지고 궁금하던 찰나에 마침 보내주셨어. 써봤는데 괜찮아. 심지어 얘는 쓰고서 자고 일어나도 돼. 그리고 처음에는 불투명한데 쓰고 자고 일어나면 얘가 투명해져 있어. 요즘에 진짜 많이 신기하다. 보이는 신박템이다. 요즘 얘 약간 자꾸 급부상한다. 급부상한다. 약간, 주가 쭉쭉 올라가는 중이다. 주가 쭉쭉 올라간다. 내 주가와는 다르다. 콜라겐도 올라갑니까? 아, 콜라겐 쭉쭉 올라가죠. 근데 콜라겐은 얘랑 같이 써야 돼. 그거. 잠깐만, 나는 또 심지어 쓰고 있는 애가 있거든? 이거 바이오던스 앰플인데 내가 이 앰플은 영상에서 소개했던 앰플이거든? 얘를 쓰고 얘를 쓰는 거야. 둘 다 같은 브랜드구나. 바이오던스. 근데 요즘 인스타에서 진짜 겁나게 보여. 엄청 많이 보여. 나도 봤던 것 같아. 그치. 아침에 일어나서 벗길 때는 약간 완전 투명해서 껍데기처럼 돼지껍질처럼 맞아. 약간 필터 씌운 것처럼. 맞아. 근데 요즘에 이거 진짜 잘 보인다. 자, 다시 한번 등장을 했습니다. 저 이 제품 알죠? 네, 스킨 수티컬즈 CE 패밀리.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한 피부과 출신의 그 화장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어떤 분의 그런 강의를 갔다 왔거든. 근데 그분께서 얘기하시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자기네들 제품이 좋다라는 얘기를 하시긴 했는데 아 TMI도 남발하네. 근데 그분이 인정한 제품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 오~ 이게 심지어 PPT에 나왔어. 왜? 스위페룰릭이 인정할 수 있는 항산화 조합의 제품이다. 그거 외에는 다른 제품을 다 뭐 이런 얘기를 진짜 선생님 진짜 아니 진짜 그 대표님 얘기를 하셨다니까. 항산화 중에서는 진짜 인정할 수 있는 제품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약간 나도 모르게 약간 어깨가 으쓱하더라고. 그래서 나 이거 쓰고 있는데 근데 써보면 진짜 좋아. 써보면 진짜 난리 나기는 해. 진짜 좋아. 진짜 좋았어. 진짜 좋긴 좋아. 근데 단점, 주의사항. 피부에 바로 바르면 안 돼. 꼭 그치, 그치. 토너 단계를 한번 거치고 사용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많은 양을 한 번에 바르면 피부 난리 난다. 하루에 꼭 세 방울 정도 발라줘야 된다. 가끔 그냥 진짜 앰플 바르듯이 얘를 막 이렇게 바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 진짜 피부 난리 나거든요, 선생님들. 조심하세요, 우리 자매님들. 아시죠? 그치, 그치. 이거는 꼭 토너 바르고 피부에다가 정말 천천히 흡수를 시켜주는 항산화 앰플이다. 쓰고 나면 뭐가 좋냐면 진짜 피부가 늙지 않아. 피부가 산화되는 거를 방지시켜줘. 그냥 얘는 매일매일 써도 될 정도로 진짜 그냥 약간 같아. 내가 인정하는 제품이다. 나 그래서 요즘에 목에도 발라줘. 목에 바르는 거 너무 괜찮다. 그치, 괜찮아. 진짜 좋아. 나이 들면 목주름. 맞아. 목라인은 숨길 수 없다는 얘기 알잖아. 맞아. 맞아, 맞아. 근데 내가 이거를 주말에 이걸 살짝 열어놓고 흐른 거야, 주말에. 그래가지고 여기가 약간 젖고 화장대가 젖었어, 새가지고. 나 신랑이 보더니 얘 항산화 맞네라고 하는 거야. 왜? 그러니까 왜? 이러니까 굳은 게 자기네 그 프로폴리스 라인이랑 굳은 게 제형이 비슷하대. 그러면서 프로폴리스처럼 얘도 항산화에 맞네 이러는 거야. 제형 굳은 거 보고서는 너무 신기한 거야. 대박이다. 그래서 뭐야? 굳은 거 보고 어떻게 알았어? 그러니까 원래 그 항산화 제품 굳었을 때 특징이 이렇다고. 우와. 근데 나 몰랐어. 나도 몰랐어. 신랑에 대한 신뢰감 상승과 이 제품에 대한 신뢰감이 조금 더 상승하지 않았나. 그래서 여러분 이 제품이 진짜 개당 17만원, 18만원 하는 진짜 미친 듯한 고가를 자랑하는 제품인데 한 번만 써보세요. 진짜 딱 한 병만 써보세요. 진짜 젊어지는 피부? 약간 늙지 않은 피부를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약간 20대 후반부터 뭔가 케어해주면 특히 좋겠다. 아 그럼요. 30mm에 진짜 피부에 제대로 된 항산화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뭡니까? 얘는 에스트라거든? 에스트라의 테라크네 액티브 세럼인데 얘 자세히 보면 테스트 제품이야. 원래 테라크네 요제 브랜드에서 나한테 테스트로 보내주셨는데 그때 당시에 약간 겨울이었거든? 그래서 내가 이 제품을 써보고서는 아 저한테는 조금 건조한 것 같아서요 죄송해요 하고 했는데 요즘에 쓰고 있거든? 아 후회하고 있어. 너무 좋아. 요즘 후회하고 있어. 아 나 이거 할걸. 제형이 좋아. 너무 좋다. 제형이 좋아. 요즘 다시 쓰니까 제형이 진짜 좋은 거야. 근데 겨울에 내가 썼을 때는 내 피부에 약간 마른다라는 느낌이 있었거든. 그래서 아 이게 수부지나 지성한테는 괜찮겠지만 건성인 내가 소고하기에는 조금 아쉬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내 자부심이 있는 것만 소개하지라는 생각에 진짜 아쉽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 제형이 지금 쓰니까 좋아. 너무 좋아. 아니 손바닥에서 빛이 나. 그치. 그리고 끈적임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그게 느껴져. 그리고 여러분 이게 에스트라에서 나온 그 테라크네라는 새로운 라인업이거든요. 근데 이 라인업이 뭐가 좋냐면 완전 여드름성 라인업이야. 그래서 여드름, 트러블, 피부가 쓰면 딱 좋은 라인업이라서 내가 이 브랜드를 까고 나서 살짝 지금 후회하는 중이야. 제대로 후회하는 중이야. 그래서 그냥 남몰래 지금 조용히 쓰고 있다. 약간 진정에도 효과가 있어? 진정 효과 좋고 여드름에도 효과가 괜찮아서 나 트러블 올라왔을 때 여행 갔을 때 요 제품 하나 썼어. 괜찮더라고. 나도 써봐야 되겠다. 그치 그치. 제가 토며들었습니다. 아. 진짜 요즘 너무나도 잘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토며든 제품의 비하인드는 내가 잘 써서 토며든 게 아니라 내 신랑이 너무 잘 써가지고 나한테 역영업을 너무나도 해버려가지고 내가 정착해버린 토코보다. 근데 선크림의 그 제형감이 아니야. 그 선 에센스의 제형감이야. 아까 그 앰플이랑 제형감이 진짜 비슷해.
진짜 로션보다 더 가벼워 보이는데? 아 로션 아니야. 얘는 진짜 세럼이야. 써보면 진짜 가벼워. 진짜 촉촉하고 화장이 너무 잘 먹어가지고 써봤던 선크림, 선 에센스 중에서는 진짜 탑. 너무 괜찮아. 뭐라 해야 되지? 그 백탁도 하나도 없고. 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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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발림성이 진짜 맞아 맞아. 영상에서 봤을 때보다 훨씬 더 부드러운데? 진짜 부드러워. 끈적임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얘는 그 눈시림이 진짜 없어. 아 나 그거 되게 중요한데. 나 진짜 눈 아래다가 진짜 처발 하거든? 그런데도 진짜 괜찮다라는 점. 이것도 괜찮고 얘는 약간 실키해. 그래서 바르면 여기가 맨들맨들해져. 활짝 만져볼래? 그리고 여기 안 바른 거 같아. 진짜 안 바른 거 같아. 그래서 오히려 피부에 약간 파우더 처리한 것처럼 뽀송뽀송해진다? 별 차이가 없는데? 그다 그거 같아. 그 겨드랑이에 뿌리는 거 뭐냐? 아 데오드란트. 데오드란트. 약간 데오드란트 느낌이야. 와 그러네. 딱 그래. 그치. 그거 나 데오드란트 썼을 때 있고, 뭐야 여기 약간 뽀송뽀송한 파우더 처리한 것 같은 그런 이니스프리 노세범 바른 거 같은 느낌이야. 그치? 여름에 이거 시계 차는 사람들한테 진짜 좋겠다. 아~ 나 솔직히 끈끈해서 진짜 못 바르거든. 선크림 이거 진짜 좋아. 몇 겹씩 발라도 되고. 나는 운전하니까 여기 이렇게 막 기미가 생겨 손등에. 여기만 선생님 아 진짜 선생님 기미요? 네 기미가 생겨요. 그러다 요즘 여기 이렇게 바르잖아. 진짜 약간 탑옵탑이다. 써보고 싶으니까 이것도 달라. 빵빵. 예, 네 알겠습니다.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빵빵. 예. 예. 요즘에 내가 또 정착한 거 있죠. 닥터 디퍼라트. 닭띠의 이름에 대한 비밀을 알았어. 다르게 만들면 달라진다? 뭐 다르게 나타난다? 뭐 그런 거라고. 아 네. 미안해. 한 70%만 알았어. 다르게 만들면 내가 약간 항상 이래. 내가 드디어 레티 날 제품에 적응을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저 이제 레티 놀 못 쓰겠어요. 왜요? 레티 놀을 쓰면 결국에 레티 놀에서 다음 변형 단계가 레티 날이거든? 그 레티 날에서 다음 변형이 이제 피부로 적용이 되는 거야. 지금 현존하는 것 중에서 화장품 영역으로는 가장 뛰어난 게 레티 날이라는 성분인데 레티 날 중에서 내가 진짜 써봤던 애들 중에서 가장 만족스러웠던 거는 딱띠. 띠 비타리프트 A는 얼굴 전체 바르는 용도로 쓰고 있고 얘가 함량이 조금 더 높거든? 그래서 조금 중요 부위에다가 써주고 있어. 근데 나는 그냥 리프트 A로도 충분히 만족스럽기 때문에 리프트 A로 정착을 하고 있다. 그 내가 진짜 약간 TMI가 또 너무 쳐나는데 그 약간 이니스프리 레티놀 시카 이런 거는 진짜 아니 그 찐 효능 효과 효능을 보고 싶으면 레티 날 제품을 써라. 선생님 저 이제 입문자가 아 그다 근데 그러니까 입문자인데 예. 입문자분들은 효과와 효능은 기대하면서 자극은 줄여야 되잖아. 그치. 레티 날이 효과와 효능은 더 높으면서 레티 날이 자극이 덜하다고. 그래서 레티 날로 시작을 해도 괜찮다. 레티 날을 왜 브랜드에서 못하냐면 이게 안정화가 어려워. 그리고 원료 자체가 77배가 더 원가가 비싸. 진짜 비싸다. 비싸 진짜 비싸. 너 제조해봐서 알지만 이거 원가 77배 비싸면 이거 진짜 말도 안 되지. 말도 안 되지. 왕 비싼 거지. 여기다가 요거 씌웠지, 요거 했지, 유통 갔지. 그만. 그만. 여기까지만. 그리고 요즘에 요것도 좀 잘 쓰고 있다. 헤이네이처 어성초 그린 톤업 크림. 요즘에 진짜 잘 썼어. 나 그래서 한 통은 다 비웠고, 이거 지금 두 통째야. 선생님 너무 더럽게 쓰고 계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제가 물론 만들었지만, 입구가요, 더러워져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선생님, 저는 안 더러워진님이잖아. 저는 좀 더러워지더라고요. 짠짠짠짠짠. 아니 요즘에 요게 은근 핫하더라고. 완전 너무 자연스러워. 진짜 자연스러워. 완전 톤업하기 좋아. 요즘에 정말 잘 써주고 있는 톤업 선크림이다. 사실 선크림 위에다가 발라주기도 하고 선크림 대신 바르고 나가기도 해. 나 필라테스 할 때는 선크림 대신 바르고 나가기도 하거든. 진짜 좋아. 그러니까 생얼처럼 연출하기 괜찮아서 요것만 촉촉촉 올려주기에 괜찮다. 마켓에서 사서 압니다. 새거 그리고 요즘 화장이 너무 무너져서요. 땀 부자라서요. 수내추럴의 파우더풀 올데이 이 타이트 메이크업 세팅 픽서 이름이 참 길어요. 75ml 써주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거 많이 쓰잖아. 보라 색깔. 맞아. 어반디케이. 근데 그건 약간 침 뱉는 것 같아. 침 뱉는 분사력이. 좀 주워 좀 붙여주세요. 어반디케이가 나한테 침 뱉는 것 같아서 가끔 좀 기분이 나빠. 약간 에투투투 하는 것 같잖아. 맞아. 그거 분사가 좀 세. 맞아. 좀 많이 세. 얘는 좋은 게 안개 분사야. 그래서 바디에도
계속 뿌려. 몸에 그 선크림, 선스틱 뿌리잖아. 조금 더 유지되라고 쓱쓱쓱쓱 뿌려. 그럼 처음에는 약간 광택감이 올라오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게 다시 뽀송뽀송해지거든? 그 뒤로는 진짜 짱짱하게 오래 유지돼. 내가 좀 랑돈 랑산해가지고 쓰고 있는 이건 뭔가요? 라네즈의 네오쿠션인데 이게 네. 리뉴얼이 최근에 됐더라고. 요 라네즈 특유의 시그니처인 요 저거 구멍 너무 숭숭숭숭 나와 있는 건데 이게 TMI고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 내가 그때 당시에 이 라네즈 네오쿠션이 처음 출시됐을 때 어떤 담당자님을 만났는데 요게 특허인가? 아니면 그 이 제품을 제조한 제조사에서 이 특허를 냈다 그랬나? 아무튼 그런 걸로 알고 있어. 그래서 이거를 따라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 발림성은 나쁘지 않은데 지금 내 얼굴 클로즈업 해볼래? 수정과장님 그럼 별로야. 그러네. 이렇게 약간 벗겨지거든? 그래서 눌러보면 그다지 썩 수정과장용으로는 좋지 않은 게 뭉쳐. 그러네. 그래서 좋은데 안 좋아. 첫 느낌은 좋아. 근데 수정과장용 안 좋아. 나 진짜 어떡하면 그러네. 좋아? 이런 애증의 관계?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 근데 이거 빡 짱짱해 볼은. 그러네. 근데 코 왜 이래? 그 부분만 좀 심각한데? 그치. 네오쿠션 너 좀 정신 차려줘. 요즘에 잘 쓰고 있는 립이거든요. 보여주시겠어요? 요즘 잘 쓰고 있는 립인데 내가 요즘 약간 촉촉? 립들과 하나는 요즘 개발하고 있는 립까지 있어가지고 소개를 해보자면 이거는 롬앤입니다. 롬앤의 주시 레스팅 틴트. 얘는 빠빠야 잼이야. 웜톤 환장하는 컬러라고요. 진짜 딱 웜톤한테 그치? 너무 찰떡. 예쁘지? 약간 호박이 살짝 들어간 느낌인데 약간 코랄톤이 살짝 껴있어가지고 컬러감 진짜 예쁘거든? 그러네. 내가 이거는 자연광에서 발색도 옆에 따로 올려보도록 할게. 컬러가 좋아. 진짜 예쁘고 색감도 오래 지속돼가지고 요즘에 이거 탱글탱글하게 잘 바르고 다니고 있고 출시된 지 얼마 안 됐어. 웨메의 듀이젤 글로우 틴트인데 버블리 코랄이야. 근데 원래 2호를 진짜 잘 썼는데 2호를 어디다 팔아먹었어? 없어졌어. 없어졌어? 없어졌어. 근데 이 컬러도 너무 예쁜데? 1호도 예뻐. 입술색이 기존에 조금 컬러톤이 있으신 분들이 바르면 아쉽다. 내가 지금 뭐 테스트하고 있는 브랜드의 제품인데 어디 건지 말을 하면 안 된대. 왜? 그래서 말을 할 수가 없어. 이 색깔 너무 예쁜데? 그치, 예쁘지. 꼭 여쿨도 쓸 수 있겠다. 근데 내가 약간 봄웜 환장 컬러로 눈물콧물 잘잘 컬러로 지금 만들고 있어. 거의 약간 최종 샘플 느낌이라서 근데 진짜 예쁘다. 예쁘지? 나 이런 컬러 너무 좋아. 나도 약간 복숭아 과즙이 뿜뿜한 컬러 좋아해가지고 이 컬러 지금 샘플로 만들고 있고 하나 더 있어. 요즘에 얘는 오드 타입이라는 브랜드 건데 언심 미러 틴트야. 안녕이라는 컬러야. 내가 전색상을 다 구매했어. 궁금해가지고 그중에서 한 컬러를 가지고 왔어. 예쁘지? 팁도 되게 특이해. 맞아, 팁이 특이해. 그치, 오동통한 팁이거든. 네, 팁이랑 패키지 보니까 이 금형을 새로 파신 것 같아. 아니 팁만 봐봐. 이 팁 기존에 없었던 팁이야. 그치, 이 팁 이거 새로 만든 거라고. 근데 색깔 진짜 예쁘다. 예쁘지? 그 진짜 촉촉함이 오래가. 약간 첫 느낌은 글로시한데 약간 촉촉함이 스며드는 느낌이야. 요즘에 이렇게 4대장이다. 너무 좋다. 아주 송아랑 입술을 책임지고 있는 4대장. 완전 핑크에 약간 모브 느낌, 약간 반톤 정도 넣은 느낌. 괜찮다. 다음은 르마하 괄사. 괄사 엄청 핫하더라고. 손가락 괄사. 손가락을 이렇게 넣어서 하는 괄사야. 난 괄사 항상 큰 것만 봤거든? 근데 이거를 이제 브랜드에서 보내주신 것 같아. 집에 있는 거 보니까 손가락을 넣어서 하는 괄사인데 조그만해가지고 들고 다니기 좋아. 아침에 차 안에서 붓기 빼거나 휴대용으로 붓기 빼고 다니기 괜찮은 거야. 엄청 가벼워. 우와, 이거 진짜 가볍다. 진짜 가벼워. 진짜 가볍지? 가벼운데 손가락을 넣으니까 힘을 많이 안 써도 돼. 딱 탄탄하게 잡아주잖아, 손가락으로. 안정감 있게 잡히다 보니까 그냥 지압을 꾹꾹꾹꾹 눌러서 할 수 있어. 좋다. 그래서 두피나 두상 그리고 뒷목 해주기에도 괜찮고 뒤집어서 얼굴 라인 붓기 빼주기도 괜찮아서 써주니까 오후 되니까 금방금방 붓기가 쭉쭉 빠지더라고. 진짜 붓기에 진심이다. 난 인생의 붓기였어. 난 30년 인생을 내가 붓고 살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30년 인생 아직도 부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 이거 봐봐. 여기 봐. 염증. 어머, 이 염증 어떡하면 좋아? 지금 부었어. 이 염증 덩어리. 증덩어리. 근데 딱 들고 다니기 너무 좋을 그치? 것 같아. 그치? 이렇게 해서 파우치에 쏙쏙 뿅뿅 뾰로롱. 네, 여러분 웨이크메이크가 왔어요. 웨이크메이크. 저는 빨래트 볼 때 제일 행복해요. 저도요. 네, 여러분 이 웨이크메이크 제품이요 저 다 샀거든요. 정말 많은 걸 쓰고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진짜 잘 쓰고 있는 게 딱 몇 가지가 있다. 쿨톤이랑 웜톤한테 딱 추천을 하고 싶은 게 있어.
그리고 내가 얼마 전에 우연히 올리브영 본사에 가게 된 일이 있었어. 올리브영 본사에 가서 웨이크메이크 팀을 만나게 됐는데 이 외매팀에 내가 물어봤거든? 뭐가 잘 나가세요? 라고. 아니 나 또 진심이잖아. 궁금하다. 또 TMI 남발하고 싶어가지고. 혹시 뭐가 잘 나가요? 그랬더니 역시나 선셋 블러링이 잘 나가요 라고 하던 거야. 그래서 오 역시 역시 선셋 블러링 괜찮구나. 그리고 쿨톤 분들한테 이게 인기가 더 많대. 아 진짜? 쿨톤 분들이 진짜 확신의 쿨을 내달라고 하는데 그래도 막상 내 눈에 바르는 건 이런 거 좋아하신다고. 그쵸. 완전 진한 격쿨이나 완전 딥한 컬러를 내달라고 요구는 진짜 많은 편인데 그래도 내 눈에 바를 땐 이런 거 조금 더 좋아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오브톤으로 추천드리고 싶고 웜톤이라면 그냥 닭 선셋 블러리. 그러네. 요거 진짜 너무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 요즘에 매일매일 바르고 있거든요. 매일 써주고 있거든요. 요즘에 제 눈알 두 개를 책임져주고 있는 팔레트예요. 눈알 두 개요? 아 네. 아 눈두덩이? 눈두덩? 아 눈두덩이. 눈알이라고 할게요. 눈알 두 개를 책임져주고 있는 섀도우 팔레트입니다. 어, 너무 예쁘다 이거. 컬러가 조합이 너무 좋은데? 컬러가 너무 좋아. 근데 예전에 제품이랑 비교하면 뭐가 아쉽냐면 확실히 AD가 되고 나서 많이 소프트해졌어. 그러네. 톤이 많이 소프트해졌어. 그런 점들은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톤온톤으로 쓰기엔 나쁘지 않다. 네, 자 쿨톤분들 이리 오세요. 쿨톤분들 베스트 아이템이 도착했습니다. 신이 나셨네요. 네네. 자 여러분 모브도 있고요. 핑크도 있고요. 약간 퍼플 같이 들어가 있는 컬러고요. 컬러감이 진짜 괜찮은 게 무펄도 있고 약간의 글리터감도 있어. 근데 약간 쉬머도 같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펄감도 나쁘지 않아. 근데 내가 지금 이건 새 거 보여준 거고 집에 하나 더 있어. 모브 메이크업 했을 때 이런 컬러도 잘 썼던 것 같고 이거 보면 퍼플 느낌도 괜찮지. 중간 컬러가 얘도 약간 아쉽구나.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이러다가 갑자기 확 딥해져. 그리고 신기하게도 여쿨 요 컬러는 제일 딥한 컬러가 약간의 펄 느낌이 살짝 들어가 있다? 아이라인을 빼줄 수 있게끔 무펄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치? 그치, 그치. 그래서 여기는 약간 요런 느낌이다. 소프트와 라이트 톤은 되게 잘 잡았는데 미디움 톤도 잘 잡았는데 다크 톤이 여기서 약간 빠진 느낌이지? 없어. 두 개 정도 더 들어갔었어야 돼. 그치. 아쉽다. 그거 빼고는 다 괜찮은 것 같아. 자, 우리 물랑이 분들. 여러분, 여기까지 저의 찐 파우치를 다 보여드렸어요. 어때요? 지금 손으로 얘기한데도 표정이 보이는 것 같죠? 정말. 정말. 안녕! 오늘도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 뿅! 뿅!